아, 근데 이력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러면 국내 박사 하시고 국내 포닥으로. 아, 네네. 그렇게 그러면 됐어요. 포닥엔 지금 뭐 학위는? 아, 이제 3년 차 돼가고 있고요. 아, 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따셔야 되잖아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는 받은 아, 거죠. 그러니까 포닥이라는 게 포닥. 뭐가 또 나오는 게 아닌가요? 네네, 그쵸. 포닥은 그냥 말 그대로 그 포스트 닥터여서 아, 그래? 박사 후 아, 그냥 예. 교수님이신가? 박사 후 연구원. 아, 그러면 그거는 그 기간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원래 포닥들이 이제 이게 약간 그 중간에 뜬 기간인데, 여기서 뭐 내가 어디, 그러니까 잡을지는 이제 정하는 그러면 단계임.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교수님 자리 나오면 바로 네. 나가도 포닥 끝난 거다, 이렇게. 네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스펙이 좋으시고요. 포닥이면 저희 변리사하고는 근상 첨화니까. 저희가 변리사님들이 제 명함에는 없는데, 명함에 이게 무슨 무슨 박사 이렇게 써요. 저는 이제 제약 분야 하는데, 여기 약학 박사 이러면은 회사 어르신들 있잖아요. 실무진들보다도 어르신들,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무조건 끝발이 먹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변리사 하다가 저처럼 뭐 심판소송이나 이런 전문적 영역을 가시는 분들은 회장님 결재가 떨어져야 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추론 말고 민감한 건들은. 그런 경우 박사 타이틀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처음부터 박사 타이틀을 갖고 변리사 합격하는 분들이 1년에 거의 없어요. 한 제가 이력서 봐도 한 2년에 한 분?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이 좋으세요. 오히려 보통 변리사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자꾸 회장님에서 결재가 밀리지? 이럴 때, 에이, 내가 박사 하나 따러 간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하시지. 지금 스펙은 너무 가장 최고로 좋으시고, 합격만 하시면은 사무실들에서 모셔갈 거예요. 이거 공부는 조금 해보셨어요? 사실 그 제가 지금 굉장히 그니까 좀 나이가 그래도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사실 결정을 아, 그럼요. 못했거든요. 네, 포닥이면 왜냐면은 교수님 가시는 근데 이제 건데. 그런 상황도 좀 사실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작년에 사실 제가 좀 작년에. 어떤 뭔가 계기가 있어서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좀 민법은 한번 제가 읽어봤고요. 작년에 민법 한 번만 받고 네, 근데 뭐 이건 강의를 듣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독학으로 네 교재만 그냥 한번네 읽어봤고. 그냥 받고, 그다음에 사실 특허법은 제가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사실 변리사님 수업을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조금 몇 개를 이렇게 살짝 네네 수업을 하다가 네 들어봤고. 그래서 워낙 가르치시는 것 아니에요. 같아서, 그래서 사실 딴그 학원이랑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렇게 가만 됐고. 있어봐. 우리 지금 일반 상담인가요? 종합반 상담인가요? 저 지금 종합반,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종합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 일단은 그럼 네. 종합반 같이 상담으로. 그 우리가 포닥 코스 가기 전에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 특허 수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학원에. 맞죠? 대학 아마 대학교도. 학교 때 있을 거고, 대학 그러니까 있을 순 있는데 잘 듣지는 않은. 왜냐면 요즘 대학원에서는 연구하기 바쁘니까. 네. 그래서 대학원 분들이 기본적 개념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가 이미 수업을 잠깐 중간중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처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시를 많이 해요. 좀 손쉽게 이해하시라고. 근데 특허는 그 예시 상황도 처음 들어본 상황이어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요. 용어도 처음이고, 안 쉬우라고든 예시 자체가 난그 예시를 모르게 공감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박사 코스나 뭐 포닥까지 가셨으니까 아마 변리사하고도 일을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저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그런 게 수업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용어들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좋죠. 그러면
네, 이제 자관은 조금만 하시면 될것 같고, 어느 쪽이에요, 전공은? 저 화학생명 아, 그럼 뭐 됐네. 그러면 자가에서 제일 어려운 게 화학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신 거고. 근데 제가 사실 그러니까 세부 전공이 약간 조금 달라 그러니까 예. 화학생물이라고 해서 화학을 한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좀 화학생물 지금 안본 지가 예,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오히려 물리가 좀 자신 있고요. 예. 열역학 하세요? 아, 아니요. 아, 저는 그쪽도 이제 아니에요? 네, 그 약간 역학 걸 그러니까 좀 미케니컬 인스타빌리티 이런 거 전공이어가지고 오히려 역학이나 뭐 이런 거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리를 더 많이 좀 지금 요즘 많이 봤고요. 학생물은 근데 그냥 네, 기본 그러면 뭐 그래도 잘 하던데. 네네 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플랜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공장 열전도? 아니요 아, 그것도 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로 관심 있는 시스템이 되게 마이크론 시스템 그러니까 좀 그런 고런 스케일에서 아, 관심이 있고 나노? 나노보다 조금 살짝 큰? 네, 살짝 큰 거에 관심 있고 아, 그러면 화학이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변형되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물질은 화학 물질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고분자 물질이나 약간 유기화학도 기억은 나시겠죠? 아네 그러니까 약간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근데 다만 괜찮아요, 이제. 예, 일단 생물지구과학은 베이스가 없어도 이건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저희 선생님 걸 들으면. 그래서 예, 각각 9개 이상. 그 다음에 원래 화학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유기화학 개념이 조금 남아 있으실 거니까 조금 이렇게 네. 살짝 보면, 어차피 굉장히 난이도 낮은 거에서 나오니까 화학이 어려운데, 어려운 게좀 계산 문제가 어렵지. 근데 오히려 또 계산은 잘하시겠네요, 그쪽으로 하셨으니까. 그 화학도 이건 뭐 거의 8개 나오실 것 같은데요? 물리는 또 자신 있으시니까 한 9개 나오실 수도 있고. 예, 얘네들은 물화는 나중에 선생님 상담을 필요하면 종합반 오시면 상담 다 가능하니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 없이 기출문제지만 보셔서 값만 잡으셔도 되거든요. 아,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피트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피트 친구들은 피트 때 공부했던 교재 우리하고 시험 공부가 거의 겹쳐요. 그래서 그때 필기한 자료가 많으면 그걸로 공부하라고 아예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어차피 미트리트 피트 대형 강사님들이어서 강의도 비슷해요. 그래서 피트 친구들은 제가 기출 문제집 봐서 어떤 쪽에서 시험이 나오나 감 잡은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피트 교재로 마무리해도 된다. 문제집만 우리 선생님들 걸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사님들은 그 책이란 게 없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전공 서적 볼 수는 없고, 기출 문제집을 보시고 이런 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걸 익힌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이제 책 그걸로 복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도 되는데 복학도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생물지구랑 그냥 무조건 우리 선생님들 거그 기본서로 이건 외워야 되고. 자연과학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법을 처음 공부해서 법에 대해서 좀 뭐야 그냥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 가지고 계신데, 아니에요. 오히려 1차 시험은 자과가 발목잡거든요. 그래서 자과가 이점이 있는 이렇게 박사님이나 피트했던 친구들은 정말 큰 위치에서 시작하는 요즘 근데 합격 이렇게 컷 보면 저희 예전에 제가 듣던 것도 많이 많이 올라가서 사실 올라갔죠. 민법이나 이런 거 거의 다 맞, 거의 다 맞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그래서 한데, 자연과학이 되게 요즘에 민법 80종 후반 나와야 되고요. 산재도 80종 후반 나와야 되고. 오히려 요즘에 하여튼 민법이 90 나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자가가 75점 이상. 이렇게 해서 총평균이 요즘에 81점, 83점 이게 꼬랑지 그 점수니까 85점 이상을 목표로 네.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하고 산재는 시간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 하면은 85점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자관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75점 가는 게 사람들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차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목은 자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건 자각이 세팅된 상태이기 때문에 1차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 민법 산재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는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단과 갈지 종합반 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단과는 자율성이고요. 종합반은 자율이 거의 없어. 저희가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정해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율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일단 저는 상담을 하거나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도 드리는 가치관이 최선을 선택하지가 아니라 최악을 피하자로 이 기준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자율을 했을 때 단점들도 무수히 많죠. 근데 여기 했을 때 단점이 시행착오예요. 내가 3월에 민법 기본강의를 듣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물리화학을 기본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도 시작을 해서 정말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시험 접수일인데 내 시험 접수일이 언제야? 이렇게 하다가 시험 접수 못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시행착오예요. 내가 예, 오늘 하루에는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이 자율에 결정되고 자율에 결정되다 보면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운 좋게 엄청난 최상위로 갈 수도 있지만 운 좋게 또 엄청난 최하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1차를 합격을 했어요. 점수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1차에서 시행착오 한 세 번만 겪으면 합격이 안 돼, 1년 만에.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이나 후배들이 이 시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무리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정보라고 표현하는데 뭐 3월에 이걸 들어야 된다는 정보, 시험 접수율이 이때다라는 정보, 하루에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모의고사 몇 점 나오면 된다 이런 정보들을 수시간까지 다 입수할 수 있다면 단가도 괜찮아.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어.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무조건 종합반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한 8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변리사 스쿨을 만드는 지 얼마 안 됐지만 종합반 프로그램을 제가 다른 학원에서 처음 만든 사람이거든요. 노하우가 다 쌓여서 이제 여기서는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행착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정보도 무한히 이제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계속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 그냥 연령대 우리가 몇 월에 이거 하세요 했을 때 할 거냐 우리가 이거 출첵하세요 했을 때 할 거냐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종합반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자가도 안 됐으면 종합반 무조건 와야 되는데 지금 자아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법과목만 잡히면 되거든요. 법과목을 자율로 할 수 있을지 않을지로 고민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인생에서 엄청나 지금 결정을 한 거라서 지금 맞죠. 기획력이 네,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1년, 2년이 이렇게 가면 앞으로 사실 제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사실 돌아가기가 연구 아카데미아도 그렇고 연구 쪽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만큼의 블랭크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예 나와서 공부하는 거죠? 전업으로. 네, 저 지금 오늘 사직서를 그래서 아 초등학교 사직서 내고 왔습니다. 네, 네. 이쪽이 그래도 그러니까 좀 그럼 뭐 맞는 모든 거 걸어야 돼.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동차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내 그래서 2024년에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사실은 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4년에 합격을 하는 비율이 저희가 이제 이걸 동차라고 하는 동차 합격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학원이거든요. 네, 해봤자 200명 합격자 중에 1년에 10명 미만이에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가죠. 물론 스펙은 제가 봤을 때 200명 중에 넘버원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들 중에 줄 세우기 하면 제일 좋은 스펙은 맞는데 이건 스펙으로 10명이 들어간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이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하고 도끼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저희 종합반에서 많이 배출돼서 이 친구들의 눈빛을 제가 알아요. 그 도끼 있는 친구들은 맞는데 여기는 운도 있어요. 현실적 능력으로 되는 영역 위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능력으로만 되는 영역이다 하면은 분명히 돼요. 거의 원탑이시니까. 근데 여기 운도 필요해서 얘는 하여튼 일단 그 뭐 이것도 정보죠. 그렇게 일단 전달만 드리고 그 다음에 어쨌건 도전하셔야죠. 뭐 너무 좋으시니까 도전을 할 때는
이거 하려면은 미리 1, 2차 같이 해야죠. 이게 왜 운영력이 필요하냐면 2월 18일 날 이제 시험을 봐요, 1차. 그럼 그거 끝나고 2차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2차 준비, 2차 시험이 보통 7월에 있는데 한 4, 5달 만에 물리적으로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운영력이라는 것은 찍어서 공부하고 공부한 쪽이 나와서 그냥 푼 거예요. 그렇게 합격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 그 운영력을 최대한 줄이려면 1차 때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분명히 그 위험 부담이 있어요. 옛날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1차 굉장히 위험하게 붙었고, 요즘에는 1차 합격 점수가 더 올라가서 위험 부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종합반, 1차 종합반 오시는 분들 중에 1차를 한 2, 3년, 4년 이렇게 한 분들도 많이 오세요. 더 이상 단과로 혼자 했을 때 시행착오 못 견디겠다. 나 그냥 이제는 종합반으로 체계화된 데로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근데 그분들은 2년, 3년, 4년 했기 때문에 기본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처음에 저희 기본 강의 할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1차 종합반이 2차 강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론 민서는 빼고, 제 특허하고 김영란 불리는 상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이면 한 30명 정도가 7월까지는 안 와요. 2차를 와요. 2차 현장 수업도 다올수 있거든요. 2차 특허하고 상표. 그분들은 제가 1차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초반에 2차 하다가 이 후반부부터 1차 들어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과가 좀 약한 분들은 초반에 자과랑 2차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는 안 하고요. 본인한테 맡겨요. 왜냐면 위험부담 좀 있으니까, 1차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강의는 다 제공을, 민서는 빼고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조언도 해 드려요. 근데 선택은 본인한테 좀 맡기죠. 처음 입문 단계에서 1차 같이 하는 거. 근데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2월 18일 날볼 친구들, 요 친구들이 이게 흐름이에요. 누군가가 1, 2차 같이 하려고 하면 뭐야 쟤 뭐야 하면서 다 따라요. 나도 해야지 해야지. 이게 흐름이거든요. 요번 기수 친구들이 그런 흐름이 되게 많이 탔어요. 얘네들이 1, 2차 같이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2월 18일 점수를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1차 점수도 되게 잘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아예 적극적으로 그다음부터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1, 2차 다 해라. 우리 애들 그렇게 해갖고 다 됐다. 아직까지는 올해가 유독 이 친구들이 열심히 했지, 그 점수를 한번 친구들이 표본이 돼서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담할 때는 본인 선택이다. 근데 자가가 좀돼 있으시니까 노려봐도 될것 같긴 해요. 자가도 돼 있으시고 특허 어차피 변리사하고 일도 해보셨을 거니까 기본 개념도 있으니까 바로 독학까지는 아니어도 바로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같은 특허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는 그냥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거고, 그렇긴 해요. 2차는 이제 서술형으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긴 하죠. 내용은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조금 한번 생각해볼게요. 왜냐면 저도 왜냐면 이게 아직,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좀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법이란 걸한 번도 살면서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맞아요. 좀 작년 겨울에 좀 혼자 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서 이쪽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기본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거는 이게 어떤 분들은 아예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면은 자격 맞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근데 저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막 여유 있는, 그러니까 뭐 학부면은 제가 뭐 이것을 할 텐데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최대한 1년 안에 합격하는 걸 일단 저는 목표를 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이게 1차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맞아요. 네, 그거는 제가 좀 그리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또 내가 진중하게 일단 민소까지도 가는 게 좋긴 해요. 민소가 양이 제일 많아서. 근데 그거는 저희 강사님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결정되시면은 말씀 주시면은 민소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고민해서 이거 강사님들 협의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연력학은 혹시 그게 수업 같은 게 있나요? 아, 제가 연력학에 연력학을 저희 선택해 학원에는 보면서. 없어요. 네. 저희 학원은 없는데, 저는 이제 유기화학 했었는데, 회로나 연력학이나 유기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이게 그냥 전공 과목 시험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근데 이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열역학이라는 게 사실 화학공학과에서 하는 열역학이 있고 기계과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또뭐 자연 물리나 이런 친구들이 보는 관좀다 달라서 사실 어디에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그러니까 뭐 족보 같은 게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열역학이 이슈가 많았었는데, 예, 분명히 나온 건 기계연력학 쪽으로 시험이 나온 것 같은데, 가끔 그 열전달이나 이런 연력학 쪽이 나와서 이게 왜 우리 범위야 뭐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그런 논란이 있었냐면, 저 시험 볼 때는 선택 과목이 90점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택 과목으로 합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지금 그래서 패스오펠로 네, 그게 불리는 말이 안 걸로 된다 해서 네, 들어갔습니다. 패스펠에서 지금 선택은 50점만 넘기면 돼요. 옛날에 90점을 맞아야지만 할때 갑자기 기획과 분들이 배우지 않는 부분에서 연력학이 나와갖고 좀 욕도 많이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50점을 넘기는 문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할 때는 기계 쪽에서 하는 열역학 그 전공 서적과 범위 쪽으로 연습 문제만 푸시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죠. 예를 들어서 유기화학도 보면은, 저할 때는 유기화학도 80점, 90점 받아야 합격에 되게 유리했기 때문에, 전공 서적을 막두번 이상씩 연습 문제 풀었거든요. 전공 서적마다 연습 문제가 조금씩 서로 누락된 게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한 것만 풀어도 50점은 되는. 그리고 유기화학도 유기화학 제일 끝에 생물 쪽 있어요. 그 파트는 버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좀 학교 시험하고 비슷한데, 그거 같은 기계 쪽 학교 시험하고 비슷하게. 오늘 알아봐야겠네요. 더 왜냐면 제가 제일 그좀 정보가 없었던 부분이 사실 다른 거는 다 책들도 많이 읽고 그런데 이 2차 전공 부분은 제가 막 기출 문제도 사실 많이 뭐 구글링 해보니까 몇개 뜨긴 하던데 많이는 없는 것 기출 같아가지고. 문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또그 수업하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수업도 좀 하셨을 거잖아요. 아니요, 저 정식으로는 안 하고 그냥 저희 랩에서만 쇼트 코스로 그냥 조금 네, 그래서 써가지고. 이거는 기출 문제 봐서 뭐야 이 정도는 내가 되는데 하면, 그 가지고 계신 전공 성적의 연습 문제만 연습을 좀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야 문제 범위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하면, 그때는 좀 상담 한번 하면서 범위를 다시 설정을 좀 해야 되고. 요즘 열역학 패스 되게 잘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50점 넘기는 뭔가 하여튼 저의 막연한 하여튼 계획은 이제 특허 상표는 이제 공통되는 주제니까 어쨌든 같이 가고 열역학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만약에 2차에 네, 도움이 1차 엄청 때 되죠. 만약에 한번 됐다고 하면 이제 그때 맞아요. 민법 아니, 네, 그렇죠. 민소만 민소만 이렇게 또 집중해서 보면은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아니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네. 높아지는 게 맞아요. 네네. 상당히 일단 높아지는 게 맞아요. 하나 네. 그래서 저는 기왕 이쪽 길을 생각을 하셨으면 욕심도 내보시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상황이 좋으세요. 사실 이쪽 직업하고도 너무 잘 맞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하고도 너무 잘 맞고, 말마따나 진짜 선택이 미리 돼 있으면 2차 과목 공부도 많이 주니까, 상황은 딱 이쪽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종합반응 한다고 하면 네. 이게 그럼 이거 공개적인 상담은 아 여기까지 하고 네 제가 개별 질문 또 받겠습니다.